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1999년 12월 31일 오전 11시경 자유로 인근 구사단 송촌소초 소속 행정보급관이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풀숲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군부대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한 비포장도로로 군용 차량만 가끔 지나다닐 뿐 민간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발견 당시 행정보급관은 시신의 손을 보고 버려진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으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보고 마네킹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 자세히 살펴본 뒤 시신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김인식 씨는 흉기에 의해 목 부위가 마치 참수된 것처럼 16.5cm나 되는 깊은 절창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양손은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찰이 부착된 노란색 택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 수중에는 2만 원의 현금이 있었으며 바지고리에는 택시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변에서는 김 씨의 옷에서 떨어진 단추, 혈흔 몇 방울, 그리고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신 주변의 수풀 상태는 온전했기 때문에 김 씨는 범인이 굴리거나 끌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범인이 완전히 들어서 옮긴 뒤 현장에 던져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 인근에서 김 씨의 택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그의 택시를 수배했습니다. 2000년 1월 3일 김 씨의 택시는 시신 발견 장소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고양시 화정동 덕양구청 인근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의 문은 잠겨 있었으며 차 안에는 현금과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깨끗했으며 뒤진 흔적이나 혈흔, 격투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할 만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전장갑이 핸드브레이크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택시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김 씨의 시신에 택시 열쇠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향에서 발견된 택시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글로브 박스 내부에 보조 열쇠가 있었지만 누군가 꺼내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경찰은 범인들이 김 씨를 파주에서 살해한 후 택시를 몰고 고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김 씨가 스스로 택시에서 내려 문을 잠근 후 범인들을 만나 파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내부에서는 메모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으며 유가족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사소한 일까지도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모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12월 30일 오후 4시 55분에 딸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채웠으며 4,000원짜리 칼국수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오후 8시 5분부터 택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는 그 시점에서 끝나 있습니다. 또한 택시의 주행거리 기록이 226km로 나타났고 남아있던 가스 잔량을 통해 택시가 대략 12월 31일 새벽 1시까지 쉼없이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김인식 씨의 상처는 목의 사근과 절창 두 곳이었습니다. 김 씨는 먼저 목을 졸려 살해된 후 확인 사살격으로 다시 목이 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의학자들에 따르면 단순히 목이 졸렸거나 처음부터 목이 베어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가 두 개나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목을 졸리거나 찌르는 것만으로도 살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손이 결박된 것은 범인이 흉기로 위협해 김 씨를 제압한 후 손을 묶은 것으로 추정되며 목의 사근 방향을 보아 김 씨는 뒤에서 끈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목에 생긴 절창은 16.5cm나 되었고 이 정도의 상처라면 3에서 4리터 이상의 대량 출혈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옷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지 않았고 택시 내부에도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 씨가 목이 졸려 사망한 후 시신이 유기 현장에 버려지고 그 후에 확인 사살로 목을 베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몇 방울의 혈흔은 김 씨가 옮겨진 후에 목이 잘렸고 이후 범인의 칼이나 옷 등에 묻은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시신 부검 결과 위장에서는
약 20ml의 잔여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로 판단되며 김 씨가 20시 5분에 칼국수로 식사를 마친 점을 고려하면 김 씨는 자정 무렵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택시의 주행거리와 가스 잔량을 통해 새벽 1시까지 주행했을 것이라는 추정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김 씨의 결박된 손의 매듭 형태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결박에 사용된 끈은 운동화 끈으로 추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결박할 때 양손을 붙여묶는 방식과는 달리 김 씨의 경우 양손을 각각 서너 번씩 감고 10cm 이상의 끈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결박 방식은 손을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며 스스로 풀기도 어렵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박은 사람을 포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추정됩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비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식범의 경우 피해자의 시신이 빨리 발견되면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시신을 잘 발견되지 않을 곳에 유기하고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증거를 인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시신은 인적이 드문 곳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 땅 속에 묻히지 않고 길가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택시기사복의 명찰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유기 현장 근처에는 강이 있었지만 범인은 시신을 강 속에 던져버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자신이 곧바로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표 교수는 핸드브레이크 위에 운전장갑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김 씨가 평소처럼 운전을 마친 후 핸드브레이크를 걸고 장갑을 벗어 올려놓았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표창원 교수는 피해자가 범인에게 강요당하거나 제압당해 끌려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마치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1999년은 택시강도 범죄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도 처음에는 택시강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대의 택시강도 전과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용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시강도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금반지, 휴대전화, 현금 등 금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 택시와 시신이 1시간 거리나 떨어져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택시 내부가 강도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깨끗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행 수법이 택시 강도 사건치고는 너무 잔혹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사건 4개월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한을 살 성격도 아니고 채무나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전처와 그 가족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했으나 가정 내에서는 의처증이 매우 심했고 전처를 감금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으며 결국 이러한 가정폭력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전처의 행동도 의심을 사게 했습니다. 전처는 김 씨의 이름으로 나온 복지금을 챙겨갔고 김 씨의 택시를 매각하는 등 김 씨의 사망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만약 누군가 원한이나 금전적 이득 때문에 김 씨를 살해했다면 김 씨의 전처가 그 가능성에서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다만 성인 남성인 김 씨를 여성 혼자 목을 졸라 죽인 후 목을 자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유가족은 김 씨의 전처가 아닌 전처의 남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전처의 남동생이 사건 전후에 서울로 상경한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전처와 전처의 남동생 모두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히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김 씨의 전처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전처는 대면 인터뷰를 강하게 거부하고 전화 인터뷰에만 응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전처는 전 남편의 복지금을 챙기고 택시를 매각한 이유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의 죽음이 안타까워 그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남편의 친구였던 곽 씨라는 인물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20년 지기 단짝 친구였던 곽 씨는 고양시에서 횟집 주방장으로 일하던 인물로 그의 횟집은 김 씨의 택시가 발견된 장소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의 전처가 곽 씨의 횟집을 찾아왔을 때 곽 씨는 할 말이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대화를 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수소문한 결과 곽 씨는 이미 사망했으며 2011년경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곽 씨의 유가족은 자살에 대한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곽 씨와 김 씨 사이에 채무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곽 씨는 수사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사건 당일 같은 횟집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현장 분석과 프로파일링 결과 범인은 두 명 이상의 비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으며 김 씨는 강제로 택시에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전을 마치고 내렸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999년 당시 고양시 화정동은 단란주점, 다방,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번화한 유흥가였으며 그로 인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고 칼부림 사건 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씨는 화정동에서 잠시 택시를 세우고 내린 뒤 그 인근을 배회하던 조직폭력배나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파주시까지 옮겨져 시신이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돌을 던지는 등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범인들과 시비가 붙기 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시신에 택시 열쇠가 있었고 택시 문이 잠겨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화정동 인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은 파주시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 범인의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인은 오히려 파주시와 연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파주시와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동안 정작 화정동에 연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거나 적어도 한두 명의 범인이 겹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단순 의혹으로 보기에는 두 사건 사이에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 사건 모두에서 범인과 피해자는 비면식 관계로 추정됩니다. 둘째, 지나치게 폭력적인 행동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모두 피해자의 목을 참수하듯 칼로 깊게 베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살인사건에서 흔치 않은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범인이 다른 곳에서 쌓인 분노를 비면식 관계의 피해자에게 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셋째, 금품을 많이 남긴 점도 유사합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에서는 범인이 일부 현금과 귀금 속을 챙기긴 했지만 피해자의 귀중품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 씨의 금반지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두 사건 모두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범행 장소 역시 유흥가였다는 점입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서울 강남의 유흥가, 이번 사건은 고양시 화정동의 유흥가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범인이 수도권 일대의 유흥가를 자주 출입하는 인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박 형태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의 손목을 엉성하게 결박한 매듭 형태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범인의 시그니처로 보았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범인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이번이 첫 번째나 마지막 살인이 아니며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